자, 이제 380페이지 가등기담보법이죠.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적용범위죠. 적용범위.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적용된다. 두 번째, 가등기담보뿐만 아니라 매도, 양도담보에도 적용이 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죠. 따라서 동산에 대한 매도담보, 양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되냐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된다. 피담보 채권액보다 초과된다. 어차피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적용범위는 지문 하나 나오겠죠. 1번이 가장 전형적인 문제인데 가등기 담보라는 범위를 규제하는 담보 형태가 아닌 거죠. 1번 돈 10만 원을 빌리면서 소비대차죠. 그러니까 소비대차라는 말은 빌리는 거예요. 그 담보로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를 양도했어요. 양도담보인데 문제는 다이아반지는 동산이죠. 따라서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요. 1번이 답인 거죠. 2번. 쌀 시가마를 빌려주고 소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소비대차예요. 그죠?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토지의 권리 이전에 가등기죠. 그러면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고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거죠. 적용되죠. 3번.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1천만 원을 매각하고 1년 후에 매도인 1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환매하기로 하고 매도담보입니다. 매도담보이죠. 환매가 나오면 뭐가 떠나야 돼? 매도담보. 이를 등기했다.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매도담보니까 뭐죠? 가담법 적용되죠. 4번 금전 소비대차에 있어서 1천만 원을 대여받은 자가 그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이전 등기. 양도담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뭐죠? 양도담보니까 가담법 적용되죠. 5번. 채무자가 1천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 토지 소유권을 위한 이전을 위한 가등기. 가등기 담보죠. 가담법 적용되죠. 그죠?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 보시기 바라고 5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이 387페이지 5번이죠. 자, 두 번째도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가등기 담보는 기본적으로 저당권이다. 저당권 하나하고 글자 하나 틀리고 똑같은데, 뭐가 혹이 하나 더 붙었다.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다. 그죠? 그러면 1번, 5번, 가등기 담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거죠. 1번, 가등기 담보권은 양도성을 가진다. 맞겠죠? 2번, 가등기 담보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2번 같은 지문이 헷갈리면 뭐로 바꿔서요? 저당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당권하고 글자나 안 틀 똑같으니까요. 부정수용 수반성이죠. 3번 담보권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별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X. 별채권이 있어요. 왜요? 저당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별채권이 있는 권리가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별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저당권이니까 별채권은 인정이 되죠. 4번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가능하다. 이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5번 가등기 담보권에도 물상대위성이 인정할 수 있다. 맞겠죠? 왜요? 저당권에도 물상대위성이 있으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뭘 공부하면 되는 거죠? 실행을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넘기셔가지고 8번 문제를 볼게요. 가등기 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고려해야 한다. 맞아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변제기가 지난 후에 실행 통지를 하게 되는데, 실행 통지를 할 때 뭘 통지하냐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하는데,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가등기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합산해서 공제하게 되니까 1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고려해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더 보면 실행 통지라고 두 달 기다렸다가 실행하게 되는데, 두 달 기다려야 되는 기간을 우리가 청산 기간이라고 하고요. 두 달 기다렸는데도 돈을 안 갚으면 청산금을 지급하고요. 자기 앞으로 본 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문제가 있어요. 채권자에게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가등기 담보는 변제기 후에 실행 통지하고 두 달 기다렸다가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라고 누가 해? 채권자가 스스로 다 해야 돼. 그래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2번. 청산금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압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이 더 복잡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하라고요? 법원에다 공탁하라고요. 그럼 법원에 공탁하면 법원이 알아서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이죠. 자, 일단 가등기 담보권자는요, 저당권자로서 경매할 수도 있고 가등기 담보권자로서 권리취득기간 실행할 수도 있고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따라서 3번. 가등기 담보 등한 법률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의 시행 방법은 저당권의 경우와 동일하다. X점. 왜냐하면 저당권은 뭐합니까? 경매하고 가등기 담보법상 실행 방법은 권리취득기한 실행이니까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등기 담보보다 먼저 대항력권을 갖춘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다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그래서 그 임차권자에게 줄 보증금 액수를 합산해서 통제해주고 그 보증금을 누가 돌려줍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가등기 담보권자가 돌려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등기 담보보다 늦게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면 가등기 담보 실행으로 소멸돼요. 그러면 어디서 돈을 받아요? 청산금에서 받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을 돈이 얼마고 남는 돈이 얼마다. 이게 누구예요? 후순위 권리자들이 받는 거죠. 그죠? 따라서 5번. 담보 가등기 후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청산금의 범위 안에서 임차물의 반환과 상환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청산금 범위 내에서만 동시에 양변권이 인정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답만 볼게요. 틀린 것을 찾는데 3번 보시면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에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 부동산의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차익이다? X죠. 뭐만 공제합니까? 자신의 채권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만 공제합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은 뭐 하잖아요? 공제하잖아요.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은 공제하지 않으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고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아, 10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번에 2번을 보시면 이것도 올해 작년에 나왔는데,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 실정과 당사자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이거 맞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등기 담보인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를 구별해야죠. 그거를 형식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요? 실질적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담보 가등기로 평가된다면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로. 근데 실제로 우리 민법에서요. 형식적으로 따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서 형식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O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민법은 다 뭐라고요? 형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따진다. 그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1번입니다. 자 지금 변제하고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1번 원칙입니다.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변제해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청산금이 없어요. 그러면 청산금이 없으면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등기 담보라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가지니까 청산금이 없으면 본등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되고요.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는 이미 자기 앞으로 본등기가 되어 있죠. 따라서 청산기간 종료시까지 변제하면 말소로 청구할 수 있어요. 뭐가 없다면요? 청산금이 없다면. 2번. 청산금이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등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 다시 보시면 다음은 가등기 담보. 그러니까 이 양도 담보가 아니라 매도 담보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등기 담보.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돼요? 본등기 전까지만 갚으면 되는 거니까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의 경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X죠. 가등기 담보권자는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는 거죠.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3번.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선의의 제3자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일단 389페이지 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5번 5번 갑은 을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갑은 X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권자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저당권이니까요. 2번. 제3자가 경매를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가등기 담보권을 소멸한다. 맞죠?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된 모든 저당권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도 뭐죠? 저당권이니까요. 3번. 갑이 담보 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기본적으로 맞는 지문이고요. 4번. X토지의 후순위 권리자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청산금이 얼마인지 실행 통지를 누구한테 하냐면 채무자 등에게 하고요. 채무자 등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뭘 내줘야 됩니까? 통지를 해야 되고
요 통지를 받은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 다툴 수는 없고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후순위 권리자 입장에서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청산기간 내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4번 X토지의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시험이 되겠죠. 5번 청산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제 강제 경매로 제3자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가정기담보 숨을 냈습니다. 왜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예요?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따라서 가등기 담보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갑은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네요. 그 다음에 6번과 7번 양도담보에 관한 문제인데요. 7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7번. 391페이지 7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갑소시가 2억 원 상당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주었다. 다음 중 이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변제하고 뭐 할 수 없습니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까?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 2번 10년이 안 됐더라도 청산금을 받았다면 청산금을 수령했다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 없으니까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전에 위토지를 병에게 매각했어요.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이면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병이 선이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아 맞는 질문이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죠. 딴 생각을 했어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나요? 자 1억 원을 빌렸어요. 소비대차 계약이죠.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고 목적물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2억 원. 채권은 얼마죠? 1억. 채권액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초과됐죠? 가담법 적용돼야죠. 4번은 뭐죠? X네요. 그다음 5번. 돈을 안 갚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실행통지하고 두 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7번 하나 정도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뭐죠? 반복적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94페이지 오시면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자 부동산 실명법은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때에 따라서 뭐죠? 두 문제. 근데 실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은 뭐죠? 네 가지만 풀면 돼요. 일단 3번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3번. 자 우리가 부부간 종중재산 그 다음에 종교집단의 재산은 세금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고요. 유효한 명의신탁 결론은 대내적으로는 갑 명의신탁자고 대외적으로는 을 명의수탁자건 거죠. 3번 문제입니다. 갑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은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행법 하에서도 이 명의신탁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5. 2번. 그러나 이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합치면 불법한 목적이 없는 한 종중재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유효하죠. 3번.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죠. 따라서 병은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니까. 3번.
병이 명의신탁 사실 알고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4번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죠.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가담하면 그때는 반사회적 범죄 무효입니다. 4번 병이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인 거죠. 그러면 5번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을을 대위해서.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을이 소유자니까. 따라서 5번 위 사의 경우 갑 종중 을을 대위하지 않고도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4번이 나오는데 4번 풀어보죠. 병소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친지 을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을은 갑의 부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모르는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격려 받았어요. 옳은 걸 찾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계약 명의 신탁을 하죠. 다시 말하면 명의 수탁자인 을이 직접 매매 계약도 하고 등기도 했잖아요. 일단 특징은 갑과 을 간의 명의 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입니다. 다만 을과 병 간의 매매는 유효하고 특히 병이 선이라면 을의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예요. 그래서 문제 지문에서 명의신탁 약증이 있으면 모르는 병이죠. 그럼 병이 뭐예요? 선이에요. 그러면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뭐죠? 유효하고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에. 왜요? 을이 소유자니까요. 2번 갑은 을 사이 명의신탁 약증은 유효하다. X에. 명의신탁 약증은 무효죠. 근데 무효니까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X예요. 해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해지라는 것은 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향할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게 해지거든요. 그럼 계약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고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왜냐하면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면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유효하니까. 답은 뭐죠? 4번이죠.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5번 만약 을이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정이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선악불명하고 소유권을 갖겠죠. 5번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3장 명의신탁이죠. 갑은 을 앞으로 등기된 그 부동산을 을로부터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다음에 그의 명의를 빌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러면 명의신탁자인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는 명의수탁자인 누가 앞으로요?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준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이고요. 결론은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근데 유효한 것이 있는데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뭐죠? 유효하다.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네. 자,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1번 정이 병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병 앞으로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 저당권 설려증 증기를 받았어요. 그럼 아무튼 병이 정에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처럼 정은 선악불문하고 저당권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정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고요. 답은 먼저 1번이 되는 거죠. 2번 갑은 위 매매 계약에 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위하여 을을 대의하여 병에 대하여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직접 병에게 갑이 직접 병에게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에 대해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을을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는 거죠. 3번 갑은 그가 을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나요?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을 뭐 했어요? 지급을 했는데 을이 병에게 뭘 해줬습니까? 이전 등기를 해줬죠. 그럼 을이 받은 이 매매 대금이 뭘 수는 없어요? 부당이득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니까요. 따라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갑과 병이 부부 사이의 원칙적으로 병은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왜냐하면 부부 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고 유효한 명의신탁의 대외적 소유자는 뭐죠? 명의수탁자인 누구의 병이니까요. 5번 병 앞으로 일단 가등기를 한 다음에 그 가등기 기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가등기도 명의신탁인 겁니다. 이제 명의신탁이니까 뭐죠? 무효고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부여에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유효한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3장은 명의신탁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 명의신탁은 뭐 어떻게 다 한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두 가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눈에 안 드는 노래 아, 자, 먼저, 두 가지만 더 보면 되는데, 404페이지 10번입니다. 410번. 자, 이건 뭐냐면, 구분소유적 공유죠. 자, 구분소유적 공유는 뭐예요? 대내적으로는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는 공유죠. 그러면 10번 뭐죠? 갑과 을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이다. 다음 설명 드린 것은. 1번.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왜요? 대내적으로는 분리된 땅이니까. 2번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 을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해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왜요? 대내적으로는 분리된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 풀 때 등장인물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과 2번 지문처럼 갑과 을 두 명만 등장했으면 분리된 땅이죠. 별개의 땅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번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하여 병의 방해에 대해서 그럼 병에 대해서는 뭐죠? 공유니까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X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대외적으로는 공유니까요. 4번 정이 경매를 통하여 을이 지분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정에 대해서 공유인 거죠. 그죠? 대외적으로는 따라서 갑정사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죠? 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니라 뭐죠? 공유가 되겠죠. 왜요? 대외적으로는 뭐죠? 공유니까요. 그다음 5번. 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죠. 근데 5번 보시면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죠. 그러면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같았죠? 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갑의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경매가 돼서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요? 못하나요?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구분소유적 공유잖아요. 그러면 갑과 을이 구분소유자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자기 토지의 건물을 뭐 했어요? 신축을 하고 경락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을이잖아요. 그러면 갑과 을 둘 사람 간에는 뭐죠? 별개 땅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뭐죠? 달라졌으니까 이때는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5번 보시면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을이 강제 경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분리된 땅이잖아요. 병의 입장에서는 뭐죠? 공유지만. 그러니까 경락받은 사람이 제3자면은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락받은 사람이 구분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지들끼리는 뭐죠? 분리된 땅 공유가 아닙니까?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하여 갑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갑은 Y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갑을 지들끼리는 뭐죠? 분리된 땅이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11번은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죠? 계약 명의 신탁의 경매죠. 경매. 자 넘기셔가지고 뭐냐면 14번입니다. 14번. 자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자 우리가 계약 명의 신탁이고 명의 수탁자의 등기가 유효하려면 매도인이 선해야 돼. 근데 만약에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악불문하고 매수 경락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경매의 경우에는 누가 하는 거죠? 법원이. 근데 매도인은 누굽니까? 채무자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이루어진 경매의 경우에 채무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의한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채무자인 매도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등기고 등기는 항상 유효합니다. 14번이죠.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수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약정하였다. 병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그 매각 대금을 완납했죠. 그럼 뭐예요? 경매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다. 다음 생 옳은 거죠. 그러면 계약 명의 신탁고 경매니까 을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그 등기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기억. 갑과 병 간의 관계는 계약 명의 신탁이다. 맞네요. 그죠? 다 그죠? 2번 갑 가 병의 명의수탁 약정 사실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엑스네요. 6번 갑은 병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다시 말하면 따라서 4번 3번이고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니까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준 돈 매수 자금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풀어보면 될 것 같죠? 그렇죠? 16번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빨리 봤는데. 문제 시간이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동영 모의사죠. 그죠? 그래서 6시에 오셔가지고 6시 50분까지 푸시고 7시부터 또 뭘 해드립니까? 해설을 해드려요. 그죠? 해드리는데, 제가 강의를 해보면 가장 효율적인 강의는 동영모의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풀고 바로 해설을 들으면 문제를 풀 때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이 뭐가 돼요? 교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영모의고사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